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 10년 가까이 살면서 이사를 8번, 9번 정도는 다녔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집을 구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다른 점은요. 미국에는 한국의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주거 공간을 소유하던지 렌트, 즉 월세를 살던지 이 두 가지인데요. 주거 공간은 대부분 단독주택, 하우스라고 불리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요. 타운하우스, 아파트, 콘도라고 불리우는 공동주택으로 불리웁니다.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개념의 주거공간은요, 한국과 같은 고층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저층, 2층이나 3층이 대부분이에요. 개인 소유의 임대가 아닌 아파트 전체를 회사가 소유하여서 렌트를 놓게 됩니다. 저도 이런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도시마다 이 렌트비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의 경우 방 두 개짜리 한 30평 가량 되는 아파트가 월 1,400불이 조금 넘고요. 그 외에 사용료를 따로 지불합니다. 이렇게 렌트 월세를 얻을 경우에요. 그 월세 비용의 한 달치를 보증금으로 내고 계약 해지 후에 그 보증금으로 파손된 부분이나 수리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증금 없이 계약을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집에는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는 물론 오븐, 에어컨, 또는 전자레인지까지도 집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 같은 경우에는 집 전체 비용의 20%가량을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를 달마다 사람에 따라서 신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와 원금을 은행에 지불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는 한국 분들은 주로 학군을 선호하시는데요. 아이가 있는 집은 학군, 아니면 교통, 아니면 나는 렌트비, 편리성, 구조 등을 보면서 집을 구하게 되죠. 여러 집들을 살면서 저는 구조도 많이 보지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부엌이 바로 오픈되어 있는 형보다는 부엌이 조금 가려져 있는 형이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고요? 부엌이 노출되어 있으면 물론 굉장히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지만 그 대신 부엌이 오픈되어 있으면 항상 깨끗하게 치워놔야 된다는 거. 오픈되어 있으면 그 깨끗하게 치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스트레스로 자리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다른 점이 편리하다면 그 정도는 또 감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월세든지 아니면 집을 소유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늘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한 곳에, 한 지역에 정착되어 살아간다면 집을 구입해서 사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월세는 늘 비싸다고 느끼지만 집값은 한국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라서 집을 구입하는 것을 늘 고려해 보고 있거든요. 점점 크고 넓은 집은 그래도 젊었을 때 살고 나이가 들수록 작고 아담하고 치우기 편하고 생활하기 편한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집을 구할 때 다른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매번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제일 힘든 거는 한국의 편리한 이삿짐 문화예요. 이곳에서도 포장 이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이사를 다닐 때마다 매번 박스를 챙기고 이삿짐을 나르고 박스를 풀고 하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드네요. 다음에 이사했을 땐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나맘이었습니다.